궁금한 거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표 이펙터 보드. 네. 3, 4. 그렇죠. 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구매했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자신만의 페달보드를 멋지게 꾸미는 것은 연주자에게 큰 숙제이면서도 가장 즐거운 행위 중에 맞아요. 예,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달보드도 다양한 스타일의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오늘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세 가지 브랜드의 이펙터 보드들을 네네. 전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 볼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즈, 네. 구성품, 그렇죠. 그리고 가방을 포함한 무게,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보편적인 이펙터를 올려보면서 수납 및 거치 편의성을 한번 훑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펙터 보드의 선택이 조금이라도 맞아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의견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며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는 방식에 따라서 무게라든지 길이는 약간의 오차는 네. 있을 수 있어요. 대신에 제가 또 밑에다가 그 수입원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처에서 제공하는 피지컬을 밑에다가 자막으로 넣어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두 종류를 다뤄볼 거예요. 작은 사이즈의 네. 평자 보드 그리고 약간 큰 사이즈의 계단형 보드라고 하죠. 네. 약간 앵글이 있는 두 종류를 다뤄볼 텐데 일단은 비교 영상을 보시고 돌아와서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페달 트레인 나노 플러스를 보고 있는데요. 은총 씨가 좀 도와주시죠. 일단은 네네. 가방을 포함한 무게를 네.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약 1.4. 네. 네 1.4kg 정도가 나오네요. 네네. 네. 일단 여기 요 부분에 이렇게 찍찍이 네. 손잡이가 네. 그래서 손잡이는 좋을 것 같고요. 열어주시면 네 지퍼 아주 큼직하게 좋은 지퍼가 달려 있고요. 네 가방에 보드 네, 보드 나노 모델이죠. 네. 들어 있고요. 들어 있고 벨크로가 들어 있네요. 암수가 네네. 그리고 케이블 타이 네 케이블 타이 네 스트랩, 네, 스트랩 메고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있습니다. 보드 사이즈 한번 네, 약 한 12.5 정도 네 나오고요. 세로가 12.5 정도 나오고요. 45.5 정도 45.5 네, 네 가로 45.5 나오는 네, 밑에 고무 패킹을 포함한 높이가 대략적으로 네, 3cm 정도 3cm 정도 약 나오고 3cm 정도 있습니다. 나온 것 같습니다. TS9 기준이고요. 네. 일단은 이 케이블이 연결됐다는 거 좀 생각하면서 한번 움직여 볼게요. 네. 이제 하나 올라갔을 네. 거고요. 여기서 두 개 네. 올라갔을 거고요. 또 요쯤에서 네. 세 개. 네. 또 케이블 요 정도니까 네, 네 개 정도 올라갈 것 같네요. 보스 사이즈 기준으로 네네네. 아니면 TS9 사이즈 기준으로 약 네 개가 네. 수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락보드에서 제작이 되는 이펙터 케이스 2019 듀오 2.1 위드 프로 긱백 네.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방 포함해 가지고요. 무게를 한번 재 주시겠어요? 네. 무게 1.65 살펴볼게요. 일단 네. 여기 동일하게 손잡이 찍찍이로 해서 이렇게 잘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앞에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네요. 네. 그리고 지퍼에 락보드 로고 새겨져 있고요. 네, 일단 혹시나 보드. 네, 보드 네. 들어 있습니다. 보드 들어 있고요. 네, 벨크로 케이블 타이 같이 들어 있네요. 네. 안에 스트랩 있고요. 스트랩까지. 아, 조금 다른 게 있네요. 여기 안에 네. 그 여행 가방처럼 이렇게 그 아시죠? 여기는 네. 캐리어 이렇게. 쏟아지지 말라고 있는데 이게 네. 보드를 고정할 수 있게 네네네네 네. 아, 그럼 네. 역시 뭐 스트랩이 또 달려있네요. 네 제습 요거 있고요. 네 이게 좀 더 꼼꼼하게 뭐가 좀 잘 돼 있네요. 네. 네 다음은 보드의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14cm 정도 14cm 정도요. 네 나오네요. 네 47cm
네,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좀 더 밝기가 편하도록 경사가 좀 져 있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그 높은 좀. 쪽을 한번 재주시겠나요? 네. 높이를. 패킹까지 하면 5cm, 5cm 약간 높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펙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거 네. 기준하면 이제 뭐. 그쵸. 요 정도 될 거고, 두 개. 세 개. 그러네요. 역시나, 요것도 그렇죠. 이제 네 개 정도. 근데 약간 좀 더 여유 있게 네 개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보드 밑으로 케이블을 뺄 수 있게 네. 좀 제작이 되어 있어서 잘 돼 있어요. 정리할 때 좀 더 편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네요. 네, 파워 서플라이도 이제 요 안으로 감추기 좋게 잘 소형 같은 경우는 네. 들어가겠죠. 네네, 아까 그 페달 트레인 같은 경우는 볼토 얇은 볼토 그죠.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두께 있는 네. 파워 서플라이가 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부드랩에서 제작이 되는 이펙트 케이스 딩벨 네. 스몰 DBS입니다. 딩벨 스몰 무게 먼저 재볼까요? 네. 역시 보는 네, 것처럼 2.15. 네. 2kg가 넘어가는 무게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살펴볼게요. 일단 스트랩은 달려 있네요. 네. 어깨 이제 보호할 수 있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찍찍이 손잡이 부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열어볼게. 일단 이게 좀 굉장히 단단해요. 네. 네. 홈이 네. 아까 봤던 친구들보다는 훨씬 두껍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페달 보드 들어 있습니다. 네. 들어 보드 사이즈가 가장 크네요. 네. 굉장히 이건 로고도 네. 들어가 있고요. 밑에 이런 식으로 고무 패킹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구성품은 여기 안에 다 들어 있네요. 네. 이제 저기 벨크로 암수 네. 케이블 타이랑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를 고정할, 네, 고정할 수 있는 브라켓이 들어 있고요. 같이 들어 있네요. 네, 뭐 이걸 뜯을 수는 없으니까 네. 안에 뭐 이렇게 설명서도 같이 들어 있고 네. 제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기도 지금 보면 고정할 수 있는 네네 이 지금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드를 네. 넣으시고 잘 잠그시라고 이런 게 잘 돼 있네요. 네. 일단 뭐 보호할 수 있게 이게 좀 잘 됐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약 9cm 정도 9cm. 네, 나오고요. 약 46cm 정도,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은 쪽을 한번 재주시겠어요? 네. 약 7cm 7cm? 네, 네. 꽤 큰 네. 크기의 파워 서플라이도 수납을 할 수가 있을 네. 것 같네요. 꽤 넓어서 여기 지금 이쪽에 어디 두고 네. 이쪽으로 파워 선을 네.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디테일이 또 있네요. 네네네. 네. 네. 네, 이제 이펙터를 한번 올려볼게요. 약간 이게 공간이 좀 많이 남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면 좀 약간 아쉽고. 네. 글쎄 뭐 이렇게 미니 페달에 약간 눕혀서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이쪽으로 해서 위쪽에서 파워 선을 뽑아서 연결하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미니 페달도 제가 봤을 때는 그쵸, 뭐 우겨 넣으면 네, 눕혀서 할 수 있는데 일단 요거 기준으로 몇 개 올라갈지 네. 한번 해볼게요. 뭐 하나겠고요. 네. 두 개겠죠. 네. 역시 이것도 네. 한 네 개 정도 그쵸, 사이즈가 정도. 여유가 있고요. 네. 이 위쪽에나 아니면은 좀 올리셨을 때 세팅을 하실 때 뭐 밑에 이제 미니 페달 약간 세로로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두면 아니면 가로로 긴 튜너 네. 그렇죠. 같은 거를 위에다가 그렇습니다. 일단 미니 페달 사이즈로 하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네요. 일단 근데 역시 동일하게 이제 정중앙에 둔다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보스 기준이면 4개 정도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사이즈가 좀 더 크고요. 계단 타입이라고 불리우는 페달 보드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달 트레인 이펙트 케이스 클래식 주니어 소프트 케이스를 포함한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9. 네. 2.89. 거의 3kg에 육박하는 그렇습니다.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전이죠. 네. 무겁고. 역시 마찬가지로 손잡이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네. 부분이 되어 있고요.
페달 트레이는 딱히 이제 다른 건 없네요. 네. 다른 건 없는 상황이고요. 이전에는 수납부가 있었거든요. 네네. 네, 구성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 보드가 네. 저 페달 트레인 특유의 저것 때문에 이제 페달 트레인이라는 네. 별명을 얻은 거죠. 뭐 마찬가지로 벨크로 케이블 타이 스트랩 뭐 그리고 뭐 종이 네 들어있네요.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약 32cm 정도. 32cm 정도 세로. 네, 나오네요. 가로 사이즈 약 45.5. 45.5. 네, 네, 네. 예, 제일 높은 부분 높이를 한번 재 보도록 할게요. 네. 약 9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9cm 정도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번만 뒤집어 주시겠어요? 네. 예, 파워를 수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전에는 브라켓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네. 이렇게 아예 별매로 네. 브라켓을 따로 구입을 하셔서 파워를 끼우고 고정을 브라켓으로 하는 거죠. 네. 사이즈는 유니버셜이라고 적혀있는 사이즈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브라켓이 있어서 그렇죠. 파워를 고정할 수 있게. 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에 나사도 동봉이 되어 있고요. 네. 또 역시나 벨크로 네, 벨크로가 있네요. 그럼 이걸로 이제 받쳐서 이거 왜 따로 팔까요? 다음은 이펙터가 대략 몇 개 올라오는데 실제로 요 정도 사이즈 되면 보스 이펙터로 사이즈를 재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도 한번 네, 위 아래로 두 줄이 가겠네요. 네네네.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8개 네, 정도 되지 않을까. 둘 셋.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에서. 여기 이렇게 하면 이제 8개 네, 정도 보스 사이즈로 네. 한 8개 네, 8개 나오겠네요.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클래식 주니어가 그 정도 사이즈인 것 네. 같습니다. 다음 만나볼 모델은 락보드 이펙터 케이스에서 제작이 되는 2019 쿼드 4.1 위드 프로 긱백 모델을 만나보겠습니다. 일단은 케이스를 포함한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네. 3.16 페달 트레인보다 살짝 더 무거운 네. 예,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동일한데요. 일단 네. 여기 앞에가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손이 되게 편할 것 같고요. 일단 바닥에 이런 이제 금속인가요? 네, 메탈 네. 이제 패킹이 되어 있고 가방 자체도 봤을 때 페달 트레인보다는 좀 더 견고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네, 앞주머니 수납 있고요. 네. 역시 여기 지퍼에 락보드 네. 되어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방의 두께감이 갈수록 업그레이드 돼요. 얘가 아까 훨씬 좀 딱딱하고요. 락보드 이제 특유의 이 부분 이제 고무 패킹으로 이렇게 또 잘 마감을 해서 밑에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역시나 벨크로와 네. 케이블 타이 및 그리고 이제 필요한 나사 네. 역시나 안에 이게 좀 락보드 좋은 것 같아요. 이 저기 그 캐리어 가방 네. 스트랩 뭐 제습제 있고요. 이런 게 좀 신경 써서 잘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있거든요. 확실히 보드 사이즈를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cm 정도 33cm 네, 나오네요. 세로 33cm고요. 약 46.5 46.5cm 네. 약 8.5cm 8.5cm 네. 네 그렇습니다. 되고요. 뭐 이펙터를 한번 네 이것도 비슷할 것 같죠? 네. 아 이건 좀 더 좀 더 높게 잠시만요. 가네요. 얘를 하나를 두고 네. 아 뭐 그래도 네. 네네 여유 있게 한다고 하면 결국 비슷하겠네요. 일단은 위에서 또 파워를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보드 위로 전선들이 다 올라와 줘야 네 그렇죠. 외부 충격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케이블이랑 이런 거 감안하면 결국 공간들이 네. 네. 뭐 끝으로 문다 해도 뭐 그렇죠. 8개 네 8개네요 8개일 것 같아요. 네. 둘 그죠? 네 셋 그렇죠. 뭐 왜냐하면 네. 어쨌든 이 케이블 맞습니다. 이 두께가 이만큼이 맞습니다. 생기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아마 저희가 지금 약으로 하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이쯤 크게 한 8개 될 것 같고 테트리스 네. 하지 않는 이상은 네. 보스 기준으로는 네 그렇네요. 8개 네. 정도 그리고 네, 네 이거 이게 이제 역시 트레이가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페달을 이제 설치하실 때 파워를 페달 네, 파워 아, 페달이란다 그죠? 파워를 네. 설치하실 때 이걸 좀 따로 또 구매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살 때 같이 주면 좋겠는데 그쵸.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네요. 와우 맞아. 그게 독특한 것 같아요. 그 부직포 그 커버가 네. 모든 제품에 다 들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끼울 수 있게 해서 이제 네. 뭐 하는 거겠죠. 네. 어, 제가 뭐 지금 일단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 뭐 이렇게 네.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계단식 페달보드는 부드랩에서 제작이 되는 딩벳 미디엄 DBM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게를 네. 한번 네, 뭐 그냥 봐도 육중해 보이네요. 3.7kg. 제 생각에는 저는 고가의 페달이 들어있다면은 락보드까지도 아마 모노케이스로 바꿀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부드랩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네. 케이스를 쓰겠다. 이게 케이스가 너무 좋아서 네.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부드랩 로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 이 뒤에가 약간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여기 이제 백팩으로 바꿀 수 있게 그쵸. 요런 디테일이 있어요. 매서 가방처럼 쓸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기내에 들고 탈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이제 비행기 타고 이동하실 때도.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뭐 페달보드 아니어도 딴 거 좀 귀한 장비들 같은 그쵸. 거 넣을 수 있겠지만. 근데 또 요게 조금 제가 또 아쉽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락보드는 그 이제 캐리어 안에 있는 네. 그 고무밴드처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아쉽게 찍찍이어서 네. 이게 좋긴 이것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큼 훌륭하다고는 그쵸. 좀 느껴지지는 않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구성품을 한번 볼게요. 네. 뭐 역시나 페달보드가 굉장히 크네요. 네. 그리고 있고. 여기 이제 뭐 파워선을 어디로 네. 뺄 수 있을지 이렇게 잘 정돈이 되어 있고 역시 벨크로랑 벨크로, 케이블 타이 그리고 이제 안에 파워를 고정할 수 있는 네. 브라켓이 네. 들어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브라켓 저걸로 모자라실 경우에 이 페달 트레인에서 나오는 네 그렇죠. 부드랩용 브라켓이 또 있어요. 네, 이것도 별도로 모델이 부드랩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거 한번 까서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나사랑 이렇게 이제 탁 파워 껴가지고 그쵸. 바닥에 붙이는 거겠죠. 그래서 뭐 잠깐 뒤집어 볼까요? 아 요런 요 이렇게 나서야 맞죠? 네. 모르겠네요. 저도 이거 약간 저한테는 아직은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설명서나 아니면 유튜브를 좀 참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네. 할게요. 33cm고요. 네. 55cm. 55cm. 네 잠깐만요. 그러네. 55cm 네. 정도 나옵니다. 7cm 정도 나왔고요. 한 페달 한번 올려볼게요. 이거 많이 올라갈 것 같죠, 이거? 여기는 진짜 미니보드, 미니 페달 충분히 네. 올릴 수 있겠네. 일단은 이것도 약간 넉넉하게 잡아볼게요. 네. 그냥 넉넉하게 잡았을 때 치고 그렇죠. 역시나 두 줄 두 줄로 생각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셋 넷 다섯 개 올라가야겠네요. 다섯 개. 이것도 지금 제가 일부러 좀 여유있게 잡았는데도 네. 다섯 개인데, 뭐, 잘 테트리스, 약간 지그재그로 하면은.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렇게 안 부딪히고, 그쵸. 얇은 거에서 약간 올리고, 네. 약간 이런 올리고. 식으로 그쵸. 하면은 여섯 개. 여섯 개 힘들 것 같아요. 힘들까요? 네. 다섯 개는 여유있게 수납이 가능한. 그러면 다섯 개니까 이제 페달이 10개 네. 정도 올라갈 수 있겠다. 보스 기준으로 10개 정도. 네, 하지만 테트리스를 잘하시면 네. 훨씬 더 많은 페달은 그쵸. 올릴 수 있겠다. 네, 모든 보드들을 비교를 해봤고요. 생각보다 이 6개가 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다라는 네네네. 생각도 또 드네요. 은총 씨는 개인적으로 어떤 페달보드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그 뭐 촬영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왕이면은 1차 구매에서 이제 2차 구매로 이어지는 현상은 없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다 제 생각에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 페달 트레인을 되게 오래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이후에 지금 다른 타사 제품들이 네. 나와서 지금 워낙 발전했지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페달 보드를 샀는데 가방은 결국 모노코로 사야 된다라는 뭔가 법칙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죠. 불문율이 있었죠. 네. 왜냐하면은 그 이제 자체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페달 그 가방이 별로 견고하지 못함으로 뭐 이렇게 뭐 가볍게 들고 다니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면은 뭐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해외 공연을 가야 된다거나 뭐 장거리 이렇게 화물에 실어야 될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주 견고하고 이제 단단한 모노 케이스를 이제 구매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부두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가방 자체도 굉장히 견고하고 쓰임새가 좋고 그래가지고 아마 부두랩 사시는 분들은 모노 케이스까지 굳이 안 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네. 저 같으면 그냥 부두랩 사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어떤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냐면 보드는 페달 트레인, 가방은 모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락보드를 보니까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이 페달 트레인과 달리 보드 자체에 페달을 거치한 후에 케이블 정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편리하겠다. 페달 트레인이 뻥 뚫려 있어서 케이블을 밑으로 빼기는 편리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트레일러로 돼 있다 보니까 길이가 짧은 듀얼형의 페달 같은 경우는 올리기가 좀 힘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스페큘러를 그랑 이제 뭐 타임 클락웍스 같은 이렇게 얇고 옆으로 긴 이펙터들 같은 경우는 안 올라가는 거죠. 올린 상태에서 발로 밟잖아 굴러 떨어져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격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락보드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저희 즉히 주관적인 의견이고요. 맞습니다. 구입을 하실 때 좀 참조를 하시고 직접 페달을 가지고 오셔서 사이즈도 한번 재보시고 하시면서 구매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